안녕하십니까. 군산동 Q&A 동방 동화쌤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시 하나, 시를 이제 세 개 읽어드리면. 자, 백석의 여승입니다. 이제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 여승이 지나가요, 합장하고. 그랬더니, 가지친 냄새가 나고, 오래된 여승인가? 하는데 얼굴 낯을 딱 보니까 늙었어요. 오, 옛날에 왔던 사람이에요. 언제 봤냐?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줄거리를 보면 평안도의 어느 산의 금광에 파리한 여인이, 얼굴이 힘들어 보이죠? 파리한 여인이 옥수수를 팔아서 제가 샀습니다. 시인이 나가, 아, 나도 나오네요. 시인이. 근데 여인은 어른 딸을 데리며, 딸이며 갈 것만, 이게 왜 그래 울지마 하면서 같이 울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10년이 지나갔는데, 10년이 지나갔대요. 다음번에 만나는데, 지압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벌처럼 뻘뻘뻘뻘 하고 나갔대요. 그래서 딸은요? 그랬더니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고,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도 없지, 딸도 죽었지.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이건 안 본 거예요. 산공이 서럽게 울었, 감정이 슬픈 날에 산절에서 마당에서 머리카락을 깎았겠죠. 그래서 눈물방울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그렇게 여승이 돼서 이렇게 그 여승이 합장하고 지나갔구나. 만약에 그 여승이 불경을 읽는다면 서러울 것 같다라는, 요게 참신한 표현이라고 그러고 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역순환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시 보시면, 자, 이건 모두의 잠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새끼들이, 이렇게 새들이 있는데요. 이 새가 요 모두에서, 여기 빡 엄마도 있고 새끼들이 꽉 차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서갖고 다리로 딱 못 잡고 새가 여기 있으면서 요 새끼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삶입니다. 자, 보시면 지붕 아래 제비집이 너무 작아요. 새끼들이 가득 차서요. 어미가 날개를 싹 덮치면 간신히 잠을 주는데 그 옆에 무시 하나 우연히 있어요. 그 아비는 어디서 샜을까? 이 못에서 못 하나 잡고 꾸벅꾸벅 조는 제비,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아, 저게 아빠 제비 같아,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정류장에 아이셋 데리고 들어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는데, 한 사내가 있는데, 아내가 피곤해 지쳐서 일하고서 돌아옵니다. 달빛처럼 창백해 보여요, 얼굴도. 그런데 아이들은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가서 달빛 따라가면서, 그죠? 근데 사내는 이제 그 뒤를 따라가죠. 그 사내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호주머니 만지면 호주알만 있어요. 집 한 채도 없어요. 못 하나 위에 견디는 아버지의 삶. 길거리에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흰 달빛 있고 그림자 만들어주고 골목도 좁죠. 그때 아버지의 그림자, 한 걸음 늦게 오는 뒤에 따라온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 못 위에서 잠자고 있는 제비의 마음입니다. 자, 다음 읽어주면, 이거는 결빙의 아버지네요. 요 아버지 둘, 오, 아버지 둘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 추운 방에 아버지가 이렇게 차갑게 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서예요. 자, 보실까요? 자, 어머니,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6, 7살 때 겨울에 나무로 된 2층 다다미방, 일범식 방이거든요. 거기에 유리창도 깨졌어요. 외풍이 엄청 춥죠. 벌벌 떨리죠. 그러니까 추우면 아버지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벌레처럼 파고들어서 잠이 들었어요. 나. 요즘 추운 밤이 되면 뭐 이불킷 덮어주며 추억을 아포, 아이들 지금 덮어주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대비되는데,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 그 아버지는 한 줌 뼈가루로 삭아서 흙으로 덮여있죠. 그러면 나는 옛날처럼 아버지 곁에 나도 놓고 싶죠. 그런데 어머님, 아침에 출근할 때 영하로 꽁꽁 얼어본 한경보를 가는데 한강교 밑에 얼음이 꽝꽝 얼은 이 차가운 걸 보니까 아버지가 더 떠올라요. 6, 7살 때 아버지가 꽁꽁 얼으면서도 나를 감싸줬는데, 이 아버지가 불타서 물로 돼서 그 물이 흘러서 한강교까지 가서 꽁꽁 똑같이 꽁꽁 얼어서 있는 게 아닐까요?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린 물살이 무사히 이 안에, 이 속 안에 있죠? 요 안에, 얼은 물 위에 이 물살들이, 여린 물살들이 흘러흘러 가라고 꽁꽁 얼어붙은 잔등으로 차가운 혹한을 다 막아주는 그런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얼음만 보면 떠올라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얘기했던 겁니다.